자, 반종민 소장님은 오늘 10대 그룹 총수 사우디 방문 추진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사우디와 관련된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뭐 올해 초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한동안 또 잊혀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우디와 연결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사우디 관련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뭐 좋은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때마침 반종민 소장님이 이런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사실상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것 중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상 사우디의 감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사우디에서 이러한 감산을 하는 이유가 사실상 좀 어느 정도 네옴시티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좀 일부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상황은 아니겠지만은 그만큼 그 일에 대해서 좀 진행이 빨리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네옴시티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정부가 지금 삼성이나 SK 그리고 그 현대차 등의 총 10대 그룹의 총수와 다음 달 사우디 방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네옴시티에 대한 조정, 그 네옴시티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규모가 총 1조 달러로 하나로 한 1,300조 원 정도 달하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 이 부분에 모든 것을 수혜를 받기는 힘들 것 같긴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만큼에 대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번에 그 방문 추진 때 굉장히 좀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그 사막 산악지대 서울의 44배 크기의 신도시를 짓는 뭐 네옴시티 프로젝트이긴 한데 이게 뭐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더라인도 있고 옥사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규모가 좀 상당하다 보니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작년 11월에 그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했었던 당시 때 이재용 회장 등 그룹 오너 8명과 함께 좀 만난 바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그때 당시 때 이제 그 종료가 되고 많은 MOU를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기는 한데 사실상 MOU를 체결을 하고 남기고 이제 떠났지만은 구체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이러한 흐름들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부분들이 이제 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사우디 방문에 동행을 하게 된다 한다면 이번에 좀 논의될 것이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핵심 사업을 좀 논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건축 관련된 기업들이나 감리 기업들 대상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네옴시티에 관련주 상당한 기업들이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우디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과연 진짜 10대 그룹 우리 대기업들의 관련된 관계자들이 진짜 사우디에 갈지 그러면서 뭔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게 될지 기대를 해보겠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러스 알파로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재건과도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연결고리로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옴시티 관련, 사우디 관련 종목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상 그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살펴보고 접근을 해보자라는 네네. 말씀 드리겠고요. 히림 종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림은 그 건축 설계 및 감리 업체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시공 관리에 대해서는 관한 관리를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7월에 이 동사가 국토부의 그 네옴이 주최한 로드쇼에 참석을 했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 때 K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그 스마트 시티 계획 전략에 대해서도 좀 발표를 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만큼 이제 네옴시티 이슈가 부각됐을 경우에는 히림에 대해서도 이번에 스마트 시티를 통해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주가를 봤을 때도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는 있는데 사실상 올해 그 베트남과 캄보디아와 관련된 수주 계약을 좀 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별다른 특징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단기적인 이슈를 통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하고 단기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상 지금 구간이 8,470원이긴 하지만은 윗구간에 8,700원부터 9,100원 사이에 두터운 매물대가 저항으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 부근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뭐 매수 시점을 통해서 진행을 하신다 하면은 9,000원대에서 9,100원대를 목표로 잡고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히림을 살펴봤고요. 하나 더 체크를 해볼까요?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최근에 그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슈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와 같이 부각되고 있는 SY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SY는 사실상 건축 외장재 패널 전문 업체인데 사실상 그 샌드위치 패널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데크 플레이트와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상반기 때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2,730억 정도 됐었고 영업이익이 133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67%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만큼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았고 심지어 데크플레이트 매출이 30% 증가를 했던 것이 큰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SY의 경우에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의 프로젝트의 업체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좀 전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의 탄력성을 좀 상당히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외 우크라이나 재건 시 그 모듈러 주택에 따른 이슈가 굉장히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러한 점을 봤을 때도 데크 플레이트 관련된 매출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모듈러 주택을 통해서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은 네옴시티와 우크라이나 재건의 동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 구간에서 금일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지만은 윗꼬리를 좀 길게 남겨줬습니다. 그렇지만은 일시적으로 이 구간에서 좀 더 보합세로 흘러가면서 일부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오히려 지금은 그 매수 관점으로 적은 비중으로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추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위에 별다른 지금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기관의 매수세나 매집 주체가 그렇게 깨진 흐름들이 보이지 않았을 때 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SY까지 함께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 모멘텀도 함께 엮여있는 종목으로 두 번째 소개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이 사우디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10대 그룹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키워드를 저희가 최진욱 팀장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죠. 팀장님은 이거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좀 한미 글로벌을 지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네옴시티 모멘텀과 별개로 하이테크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성장세가 확실하게 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말은 좀 네옴시티 쪽의 모멘텀이 다소 부진하다고 해도 일단 하이테크 쪽에 대한 사업 부분의 성장세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좀 전방 산업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좀 받아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단에 대한 좀 제한적인 리스크 부분들을 가져간다고 하게 되면은 좀 한미 글로벌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지금 네옴시티 쪽 관련해서도 지금 프로젝트 한 8개 정도는 PM을 이미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향후에 좀 더 라인에서만 200개에서 한 300개 정도의 하이 프로젝트 발주까지도 체결될 가능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일단은 좀 한미 글로벌이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PM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주가의 급등락 자체는 큰 폭으로 나올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하단으로 빠질 수 있는 손절가 라인을 좀 짧게 잡을 수가 있고요. 오히려 좀 상단 부분에 대한 채널 부분도 좀 크게 잡을 수가 있는 그러한 터점 구간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네옴시티 쪽은 한미 글로벌을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네옴시티 쪽 비전 2030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러한 시기인 점까지 도래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 상황 보게 되면 한 23,000원대 한 20선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한 33,000원대 아 3만원대가 지금 매물이 좀 두꺼운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3만원대까지 좀 펌핑을 좀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 이번에 3만원대까지 밀리지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저는 한 35,000원, 6,000원 밴드까지도 충분하게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